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에서 구독자님들 연청 코디를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아이 좋아.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는 덥지 않았다는 점은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연청을 어떻게 입는지 코디 꿀팁이 있는지 함께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지중지 구독자님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는 이시환님. 프린팅 티셔츠에 루즈한 연청 데님 조합, 국룰. 시원해 보이면서 캐주얼해 보이면서 힙해 보일 수도 있는 룩. 등판 프린팅 티셔츠가 이렇게 인스타 감성 사진 찍기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막 배경까지 전시회야. 그래서 생각한 거, 요 사람, 데이트 좀 친다 했는데 다음 사진 보고 기겁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따라 찍을게요. 힙한 감성을 몸으로 표현해 주셨어. 힙한 기리방의 목걸이 그리고 여름 시즌 캔버스와 근데 포인트 컬러가 들어간 그리고 요즘 스타일의 약간 에일리언 선글라스까지. 다음은 기리님. 힙한 느낌보다 좀 더 캐주얼 담백한 코디는 요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린팅을 고르실 때 막 레터링 휘감겨 있고 막 컬러감이 엄청 빡센 티셔츠보다 이런 무난한 은은한 톤은 담백한 맛을 줘요. 거기에 담백하게 캔버스백, 목걸이, 시계까지 깔끔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룩 같습니다. 이거 봐, 등판 티셔츠 사진 찍기 좋다니까. 다음은 노랭덕구님. 확 와이드해지고 턱이 잡힌 팬츠는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찍으면 이쁜데 그걸 아시는 분. 엄청 루즈한 데님을 큼직하게 턴업했는데 요 턴업해준 디테일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슈즈까지 동글동글해져서 바지가 뭔가 얹어지는 느낌. 전체적으로 되게 뽀짝해요. 요분도 캔버스 백에 버킷헤까지 써주셨는데 저렇게 축축 처지는 캔버스 백에 와이드 데님 너무 이쁘다. 저도 따라해볼게요. 다음은 리탄 옷차림. 어머 오빠! 오빠 아닐 수도 있어. 연청은 아니지만 연청이라고 좀 상상을 다시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스트릿한 감성이 폴폴 나는데 그 포인트, 하이라이트는 비니 아닐까 싶어요. 요거 준비할 때는 그렇게 덥지 않았어. 하지만 저 비니를 벗기면 어우 시크네 오빠. 근데 개인적으로 정수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TMI. 그리고 요런 힙한 무드에 강추드리는 건 저렇게 앉아서 사진 찍는 거. 요것도 진짜 강추드릴게요. 요거 진짜 이뻐. 다음은 제이님이신데요. 헬스인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룩. 오버사이즈한 티셔츠보다 정핏으로 팔뚝 꽉 끼게. 그게 진짜 더 잘 묶거든요. 연청에 흰 티를 입어주시되 핏만 좀 타이트하게. 그리고 검정 크로스백이 뭔가 따로 논다 싶었는데 컨버스화가 블랙이어가지고 이거 매칭해주니까 좀 안정적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룩의 포인트는 뭐다? 헬스인들이여 정핏 티셔츠를 입어라! 턱이 들어가진 루즈한 연청 팬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입어주셨어요.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여름 시즌 프린팅 티셔츠보다 저는 스트라이프 티셔츠를 좀 더 추천드리기는 해요. 프린팅 티셔츠는 무드가 강하지만 스트라이프 티셔츠는 특정 무드가 없거든. 그리고 턱이 잡힌 살짝 루즈핏의 연청 데님의 샌들이나 쪼리 조합 굉장히 이쁘니까 요 룩 참고하셔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할무드랭님. 니트 베스트 룩. 티셔츠에 니트 베스트 조합은 뭔가 프레피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이 나고 남친 룩으로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니트 베스트가 더 보일 수 있어. 요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건 발꼬락 노출. 그리고 셔츠 조합도 올려주셨는데 반팔 셔츠 어렵다 하신다면 긴팔 셔츠 그냥 롤업해서 입어주시면 됩니다. 그 롤업한 감성에다가 발가락 노출까지 해주시면 여름에도 시원해요. 다음은 슈퍼 힌둥이님. 이것 봐! 셔츠 롤업해준 거 진짜 좋다니까? 셔츠라는 아이템도 클래식하면서 프레피한 맛이 나고 남성미를 주는 아이템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뭔가 루즈핏 셔츠를 롤업했을 때 무드가 뭐냐면 섹시하다?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자고 일어나서 눈 막 살짝 감기겸 개슴츠레 떠가지고 머리 부스스한 그런 섹시함이에요. 여기에 스니커즈를 신어주셨는데 이때는 안 더웠을 거예요. 하지만 좀 더 시원해 보이려면 여기에 쪼리나 샌들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구독자님들 코디를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날씨가 더워져 버려가지고 앞으로는 기획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저는 행복한 컨텐츠였어요. 여러분들 사진 보면서 막 줌인, 줌아웃 해가지고 막 줌인! 막 엄청 땡겨서 보기도 하고 고화질로 올려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 옷들을 염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줌인, 줌아웃 해줘, 줌인, 해줘! 줌아웃. 이거 해줘! 아, 아니다. 내 무덤 내가 팠다, 씨.